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 등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질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교육청에서 현장을 방문해 수험생들의 자리 배치와 동선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플라스틱 불투명 가림막과 소독제, 여분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제대로 비치됐는지 점검합니다. 경계 5단계가 되더라도 국가지 대선은 치러야 한다는 결의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증상자는 물론이고 확진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교실당 수험생 24명이 들어가는 일반 시험실과 시험 도중 코로나19 유증상이 발견됐을 때 시험을 보는 별도 시험실까지 막바지 소독이 한창입니다. 학교 측은 혹시 모를 위급 상황 시 수험생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미리 병원과 관련 협약도 마쳤습니다. 미리 그 계약을 그 해놓은 상태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서 병원에 가서도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이처럼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실 감독 등으로 차출된 일부 교사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을 보는 병원 시험장이나 유증상자가 있는 별도 시험실의 경우 KF94 이상 마스크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만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장시간 시험을 봐야 하는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무증상 전파자가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을 경우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감독관으로서는 사실 학생들이 전부 한 공간에서 100분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계속해서 감독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죠.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걸러질 수 있지만 무증상자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 공간에 수험생 24명이 밀집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환기를 자주 시키는 등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